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데요. 당대표 선거도 뜨겁지만 또 최고위원 선거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어느 분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와 어떤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분인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0명 중에서 4명 뽑습니다. 10명 중에서 4명?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 최고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은 15명 중에 5명 뽑습니다. 15명 중에 5명이고. 근데 이제 청년 최고위원은 그건 따로 별도로 뽑으니까. 하기 때문에. 네, 그거 빼고. 5명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 1명. 1명 뽑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1입니다. 거기는 5대1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 4명 뽑는데 10명이 나왔으니까. 네. 거기 여성 가산점이 있나요? 가산점은 없고 할당이 있어가지고요. 여성 할당. 만약에 그 4등 안에 여성이 없으면은 네. 그 밑에 있는 여성 중에 5등이 제일 높은 사람. 예,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제일 높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네. 그래 되면 4등 안에 들어있던 그 당선자 남자 중에 한 명은 탈락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게 무조건 여성 할당은 한 분은 예. 최소한 들어가게 되는 예. 거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고 의원님, 뭐, 그럼 조혜진 의원님, 뭐, 지금 3선이고, 예. 뭐, 유력하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네, 그, 뭐, 4명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아니야? 근데 실제 뛰어보니까, 네. 이 바람이, 지금 아. 대표 선거에 지금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 당대표 선거부터. 이게 네. 최고위원 선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가지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냥 인지도 선거입니다. 인지도 선거. 예. 그러니까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이 그냥 바로 투표 먹고 들어가는. 그래. 근데 저도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도 3선인데 그래도 네. 3선인데라고 했는데 예.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이 3선보다도 많이 알려졌으면은 원외라도 예.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어서 예. 저 조혜진 의원이 못 뜨나 생각보다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정치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은 아 뭐 인품이라든가 뭐 실력이라든가 그 우수 그 저 의정 활동 우수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며칠 전에도 국회 의정 대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상 받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제 얼핏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 유승민 게 아니야 뭐 유승민 무슨 뭐 이런 걸로 인기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유승민계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삼선 국회의원이 네. 그런 질문 받는 거는요. 저 자존심 상하지 맞아요. 예, 우리 지역 국민들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니를 우리가 니를 삼선까지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누구 개보원하냐? 그렇지. 그거 하라고 삼선까지 만들어줬냐? 예, 그렇지. 계보정치는 이미 우리 당에는 없어졌고요. 계보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조혜진 계보를 만들어야죠. 차라리. 그러니까 유승민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 예, 그럼요. 그리고 예. 그러면은 당대표로 지금 유승민의 그 무슨 저 개 비슷한 유승민 친구의 아들인 예. 이준석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한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어이 한숨부터 쉬시네. 이준석이 만약 지금의 돌풍대로 예. 당대표가 뭐 이거 가정입니다. 아이 뭐 아직 모르니까 된다면 당원의 한 사람 그리고 최고위원이 돼서 최고위원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삼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YTN 토론에 나와가지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산으로 갈 수가 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이랬더니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고이 많아지는 거네.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그러다가 한 3주간 뛰어보니까 그 최고위원으로 돌렸지. 이제. 예. 네.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다 예. 싶어서 이제 그만두는데 예. 당대표 등록 안 하고 아. 왜냐면 등록할 때 4천만 원인가 내는데 예.
본, 그, 저기, 컷오프 당해가지고 본선에 못 올라가면 4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한테는 40만 원도 큰데. 그러니까요. 4천만 원을 그렇게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예. 근데 딱 보고 3주를 뛰어보니까. 예. 이 완전히 바람선 거라 가지고 어. 저같이 뭐 삼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책이고 뭐 당을 어떻게 가, 뭐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고 상관없이 그냥 바람이야 그냥. 얼굴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적으냐 아니면 거꾸로 선수가 한 선수라도 적으냐 네. 그게 오히려 적은 게 유리해요. 적은 게 유리해. 그러니까 저보다도 초선인 김웅 후보가 훨씬 더 앞서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웅 후보가 오선인 전 원내대표 조호영 후보하고 비슷비슷했잖아요. 이 얘기를 다퉜잖아요. 예. 그런데 아예 영선인 그리고 이준석이. 나이가 30대인 이준석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 많은 게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감전 요인이고 선수 적은 게 선수가 적을수록 좋고 삼선보다는 초선이 더 낫고 초선보다는 아예 영선이 나은 거예요. 영선이야. 50대보다는 30대가 더 나은 거예요. 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지금 아주 20대가 나왔으면 또 그쪽으로 쏠렸겠네. 그럴 거예요. 그거는 뭘 반증하냐면요. 예. 제 그냥 저 이번 기 분석입니다. 예. 그만큼 국민의힘의 그 국민의힘 당 자체가 예.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 너들이 뭐 했냐?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영선 야 너 인기나 좀 끌어라. 야 포기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포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를 보고 제가 느낀 네. 게 아 이거는 우리 당에 대한 저를 포함한 우리 당의 현역들에 대한 불신임 카드다. 그래요. 어떻게 심판을 하는 카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말하면 꼭 그게 예. 옐로 카드 한번 준 거예요. 옐로 카드. 옐로 카드 거의 레드 카드 수준. 레드 카드 수준이다. 맞아. 네. 레드 카드. 싸그리다. 그래. 싸그리다. 니들 쓸모 없어. 퇴장해라. 그렇다고 퇴장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100명이 그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런,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문재인하고 싸우는 거고 정권교체에 희망이 있는 거니까 싸그리 뭐 배지 떼고 집에 갈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 니들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걸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냥 네. 이준석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훌륭하거나 믿음직하거나 이준석이 되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도 당 운영을 더 잘하고 선거도 진두지휘를 잘하고 뭐 혁신하고 뭐 이런 의미가 그런 아니라 그런 기대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불신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불신임 거예요. 카드예요 그게. 네. 그걸 이준석한테 네. 말하자면 여론이 돌풍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네. 사실은 레드카드죠. 네. 네. 그만큼 퇴장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아니 저도 이 방송에서 많은 얘기했어요. 레드카드라고. 네. 네. 저 진짜 배지 다 저 네. 던지셔야 돼. 오 배지 안 달고 나오셨네. 저는 초선 때부터 배지 한 번도 달아본 적이 네.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셨으면 그 좀 배지라는 게 꼭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다를 싶어가지고. 아, 그제 배지만 달고 다니시지 뭐 그 국민의힘들이 예. 문재인 폭정을 못 막으니까 예. 답답하니까 예. 우리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 근데 그나마 국회의원들은 그런 막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그거 하라고 배지 달아서 그러니까 예. 근데 안 하니까 예. 오죽하면 그냥 30대 영선인 이준석이 돌풍 같은 게 일어납니까. 예. 이건 진짜 우리 삼선 의원이시지만 예. 좀 근데 스스로 반성을 미리 하시니까 제가 비판은 뭐 못하겠네. 미리 하시니까 예. 레드카드 받은 거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준석 돌풍을 이제 당에서는 지금 우려하면서도 조심하면서도 무섭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레드카드인데? 그러면서도 야 이거 이런 돌풍이 있지? 이러는데 예. 예. 사실 그 돌풍이 허상이냐 아니면 그게 진짜냐? 예. 그게 진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진짜 심정이냐 아니면 그냥 허상 바람이 불려서 쏠림 현상으로 나머지는 뭣도 모르고 돌풍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네, 실체가 뭡니까? 그 실체는 문재인 정권, 엔티 문재인 정권. 네, 엔티 문재인 정권.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네. 갈아치워야 된다. 그거는 실체가 강력하지. 정권 바꿔야 된다. 그건 강력하지. 이 민심이에요. 이 민심이 뭉친 건데 네. 그 민심이 이번에 그 4.7 재보선 때 네. 그 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뭐 승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심판을 만들어낸 네. 거예요. 이 민심이 왜 이렇게 돌풍이 세냐 하면은 우리 정권 교체 바라는 우리 보수 민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하고 이 노선이 다른데 네. 중도 노선인데 문재인 싫어. 저거 대상 못 봐줘. 계속 가면 안 돼. 나라 망해. 그렇지. 하고 정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중도 민심. 아, 그 사람들은 이준석 응원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진본대 진중근 교수라든가 이런 서민 교수라든가 이런 조국 백서 팀 그런 옛날에 참여연대에 있었고 그 사람들 민변에 있었는데 진보 골수 진보들이었는데 문재인 안 돼. 그 돌아선 사람들 예. 많아요. 이게 여기 또 와 있거든요. 그렇지. 그건 교체.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당이라고 하면은 아예 꼰대들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2030 세대. 그렇지. 그것도 있어. 이 아예.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은 이거 액노 내내 선판에 심판해야 돼 하고 또 이쪽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지만 호남도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 힘 지지 여론이 20% 넘어섰거든요. 그 20%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 호남도 맞아. 호남도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예. 하는 짓들 보니까 예. 이거는 아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호남 분들이 이준석이 뭐 신선하고 이제 뭐 좀 그 자기네 쪽하고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그래 너 좀 이런 식은 되겠다. 그 이 민심이 그러니까 중도 좌파 진보 또 2030 호남 이 민심이 네. 우리 보수하고 지금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권 교체 때문에 네. 이거 이 점에서는 다 생각이 같은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우리 보수보다는 우리 당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강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당은 노선이 틀렸기 때문에 예. 원래부터 우리 당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보수도 국민의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 레드카드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어야 된다. 한 일 없다. 거기는 태생부터 이쪽 예. 당은 아예 예.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 보수도 우리 당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세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저기 그 이준석을 보고서 이 사람이 대안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국민의힘의 이 키를 잡고 선장이 되면 당을 잘 운영하고 또 계획도 하고 선거도 잘 치르고 정권교체를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네. 나폴레옹처럼 앞장서가지고 정권교체 해낼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네. 일단 바뀌어야 된다 일단 뒤집어져야 된다 이 생각으로 김웅한테 갔다가 지금 이준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김웅보다 더 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면 끝나지만은 우리 보수나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년 대선. 예. 변화나 개혁은 바람이 이뤄낼 수 있지만은 선거는 전략과 전술로 치르는 거거든요. 예. 경험과 경륜으로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바람이 우리 쪽에 와 있는 게 고맙긴 한데 이대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원외가 원내 100명의 의원들을 끌고 가는 체제 네. 또 초선이 재선 3선 4선 5선 이 다선 중진들을 끌고 가는 체제 아니 당대표가 되면 초선이 아니라 영선이 끌고 가는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도 지금 초선 현역이 지금 초선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고위원회도 후보 중에 저 말고는 현역 의원이 초선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원외입니다. 원외나 초선이 원내 또는 다선 중진까지 끌고 대선 고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대표를 그만두면서 그냥 그만둘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도 최고위원이라도 들어가서 이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어줘야지 안 그러면 바람에 휙 휘말려가지고 그냥 어느 산에 가 뚝 떨어질지 모르겠다. 대표가 영선에 최고위원은 초선에 초선과 원외 이렇게 그 지도체제가 되면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아주 진짜 볼만하겠네. 그 들어보기는 뭐 좋긴 뭘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들어보기는 뭐 볼만한 거지 그거죠. 정의당도 뭐. 아니고 무슨 당도 아니고 그건 당이 아니지 거죠. 그거는 이게 네. 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우리 저 조혜진 의원께서는 그 돌풍이
예. 이제 그 중도, 그 다음에 예. 이제 좌파, 호남, 2030이 이제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예. 보는데, 예. 진짜 진성 당원들 같은 애국 보수들 예. 있잖아요. 예. 저 이봉규 TV는 참고로 말해서 그저 좌파들은 여기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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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러 어쩌다 들어오지, 예. 여기 뭐 적극적으로 구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자, 한번 보여주시죠. 요게 3시간 전에, 예. 3시간 전에 한 겁니다. 예. 예. 커뮤니티에 지금 보여주시면, 예. 3시간 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4만 5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설문조사 예. 3시간 만에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준석 10% 예. 나경원 77% 주호영 6% 홍문표 3% 조경태 5%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 텐데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저 선관위 주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봉규 TV의 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적합한 사람 누구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7배가 넘게 거의 8배 가까이 이준석 보던 나경원을 당대표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이 녹아져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딱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우려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이대로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도나 뭐 2030이나 뭐 이렇게 뭐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우리 당의 보수 당원들도 그거는 원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가도 좋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원외를 당 대표를 삼고 초선이나 원외를 최고위원으로 삼아가지고. 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끌고 가서 저 흉악한 저쪽 세력하고 저들을 저 대선을 제대로 치르는 거를 좋다? 그건 또 아니란 걸 아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지. 예. 예. 변화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리고 또 안정도 또 예. 저 잡아가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네. 한 그 민심이 여성 후보 쪽으로 간 것 아닌가. 네.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도 했지만 그다음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또 변화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당에 여성 당대표가 옛날에 김영선 의원이 당대표 대행으로 한 석 달인가 한 거 말고는 예. 여성이 당대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것도 나름 변화거든요. 변화죠. 예. 변화도 하면서 안정도 투쟁도 하고 투쟁도 했고. 경험도 있고 한 그 선택을 택한 그 민심이 저렇게 간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는 뭐 나름대로들 뭐 열심히들 하겠지만 예. 그래봐야 응답자가 1,000명이래요. 1,008명, 예. 1,010명 이런데 예. 저희는 이거 4만 5천명입니다. 4만 5천명.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구글 그 엔진으로 한 거예요. 예. 유튜브 엔진으로. 그러니까 예. 이거 뭐 컴퓨터로 뭐 정확하게 한 거니까 예. 여긴 조작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한 표도. 예. 그리고 두 표도 안 돼요. 예. 조작이 들어갈 리 없으니까 예. 4만 5천 명이 한 거가 이렇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 삼아 예. 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전당대회가 중요해요. 예. 당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고위원도 예. 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당대표하고 이제 최고위를 열잖아요. 그럼 같은 당 지도부고 예. 당대표가 뭐 잘못 가거나 뭐 오판을 하거나 예. 또 엉뚱한 고집을 부리거나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하면 그걸 견제를 해줘야 될 게 최고위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에서. 예. 자, 그럴 때 당대표가 만약입니다. 예. 영선의 이준석에, 최고위가 저 초선의 원외. 원외다. 예. 야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두 명 다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나머지는 또 원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를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라도 사실 누가 야, 당대표 나왔다가 왜 창피스럽게 최고위원으로 또 이게 또 하향 지원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거 생각하기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이 내년 대선에서 지면 사실 당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체면이 이거 뭐가 당이 아니라요. 예.
잘못하다가 나라가 문 닫아요. 나라가 이상한 나라. 잘못하다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 홍보물에 최고위원 홍보물에 네. 문재인 정권 재직후는 나라 망하는 길 이렇게 그럼요. 썼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산으로 간다고 보셨는데 네. 저는 하나 더 붙여서 네. 산산조각난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아 일단 애당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에이 그래 아유 이제 4선이고 3선이고 아유 너들 틀렸어 아이고 너도 그냥 이준석의 인기 예. 이렇게 뭐 텔레비전 많이 나왔네 뭐 그거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활동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심 70% 저 여론 일반 여론조사 30%에서 이준석을 택했다. 예. 그럼요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 아 이제 거긴 수명 다했다. 예. 아 이제 거긴 관심 끝.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 이쪽으로요. 안철수 이쪽으로 관심이 그냥 쫙 갑니다. 거기 이제 완전 포기. 그러면요 이준석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윤석열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어이야 이거 저기 들어갔다가 아 이거 유승민에 후들리고 이준석에 후들리고 그 뒤에 저 김종인이가 뭐 후들고 있는데 야 저기 들어가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제3지대 따리를 틀면요. 거기엔 제3지대 당이 있냐 뭐 있냐 그러지만 국민의 당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당이. 물론 조직과 세력면에서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막 완전히 열세지만 거기에 윤석열과 최재형이 합쳐진다면 안철수하고 상황 달라져요. 국민들 후원금도 달라질 거고요. 근데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젠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솔직히 안철수하고 악연이 있다. 자기가 그때 공천 받을 때 댓글을 걸었다. 서로 대차게 싸웠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한 네. 다른 말로 하면 당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권 넘겨주겠다고 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디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런 노선으로 가면 네.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이게 합쳐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요. 국민의 안철수당 국민의당하고 우리하고 합쳐지를 못하고 윤석열하고 윤석열도 합쳐지를 못하고 합쳐지기가 어려운지는 거지. 왜냐면 그지 이준석 그 후보가 대표가 돼가지고 당권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셔서 당권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그분이 저기 윤석열 총장 벌써부터 아니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 이런 말 하고 소원 부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 대표가 돼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는 싶어서 바꾸면 다행인데 네. 안 바꾸고 그대로 가면은 일단 그분들하고 우리가 합쳐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망론자들이 있거든요. 윤석열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정권교체 희망이다. 저분을 내세워야만 우리가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우리 당 안에도 있습니다. 있죠. 이분들이 저쪽에 나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또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로 그게 우려가 됩니다. 나타날 수 네, 있는 거죠.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수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절대 그런 말 반복하거나 그런 그걸 행동으로 옮기거나 못하도록 최고위원회에서 꼭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원 역할이 이번엔 또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저 전당대회가 예. 그 예년과 달리 좀 뜨겁잖아요. 예. 이 뜨거운 게 예. 국민의힘이 애정이 있고 그 관심이 높아서 뜨거운 게 아니라 예. 야 이건 나라가 망해가는 판인데 이거 국민의힘이 좀 약간 이상하다. 예. 이러니까 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들여다보는 관심도예요. 예. 근데 이걸 착각을 하고 예. 이제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것 같아. 이거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신선해서 이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 아까 얘기한 호남
그 다음에 진보 좌파 중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있겠지만 진짜 그 보수였던 사람들은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라는 망해가는데 저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어봐지고 이상한 돌풍이라고 하네 어떻게 된 거야 저 돌풍이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관심이 시청률이 높고 이래서 관심도가 뜨거운 건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내가 잘해서 이 바람이 일어났고 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람이 네. 일어나고 있다고 만약에 그래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아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자기의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 대형 실수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네. 저 라디오에서도 얘기했더만 김어준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김웅 후보가 네. 왜 그 당대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왜 했냐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김웅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의미인데 네. 그거 자체가 경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읽지 못하고 있고 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이 바람은 이준석 후보가 만들어낸 바람이 아니고 그렇죠. 바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이 만들어낸 바람입니다. 그렇죠. 조국이 만들어낸 그거예요. 바람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중도나 진보 또 2030 호남까지 우리 당 판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고 있는 문재인 이유가 문재인 떠민 거예요?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을 건네주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심판하려고 온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저기 딱 픽업을 해야 누구를 밀어줘야 누구 쪽으로 좀 확확 밀어주면은 문재인을 좀 더 혼내줄 수 있을까 또 그 과정에서 한 그 국민의힘을 좀 확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김웅 후보한테 갔다가 더 젊고 아예 영선인 사람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확 간 거예요. 자기는 선택 피해가업을 당한 거지. 자기가 이 바람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 제조자는 문재인하고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야.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잘해왔고 개혁적으로 해왔고 뭐 이래서 이 바람이 일어났고 이 바람은 내 바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지. 그런 안목으로 만약에 당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배가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마추어라는 표현이 딱 맞네. 아, 이게 저는 뭐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예. 이게 잘하건 못하건 그, 군대에도요, 예. 무슨 이병 때, 일병 때 벌써 상병, 뭐 병장 되면은 짬밥이 예. 이런 게 있대요. 예. 국회에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이게 저 영선하고 예. 저 삼선쯤 되면 이 국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하지 않은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 다르죠. 차이는 그건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으로 그건 메꾸시지가 않습니다. 손맛이 틀린대요. 그렇지. 유명한 셰프들은 뭐 책 보고 무슨 뭐 몇 퍼센트 넣고 이게 아니야. 그냥 툭 던지면 그게 맛있는 거지 그게. 장인 정신으로. 아이고. 더구나 이 내년 선거는 제가 그동안에 대선을 많이 보아왔고 많이 치러봤거든요. 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92년도고 네. 우리 민주자유당, 민자당에 들어온 게 96년도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거를 보기도 하고 치러보기도 했는데 네. 내년 선거가 역대 대선 중에서 제일 혈투가 됩니다. 혈전이 됩니다. 그렇지. 피 튀기는 전쟁, 말이 전쟁이야, 선거지 전쟁. 전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지들대로 그동안에 저질러놓은 죄를 네. 알기 때문에 네. 정권 넘어가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게 눈에 훤히 네. 보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이쪽 보수 진영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 예. 그러니까 정권이 뺏겼을 때 칼자루가 넘어갔을 때 그 칼끝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작동할지 알기 때문에 목숨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할 거야 이제 사생결단 눈에 그냥 완전히 핏발을 세워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르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여기 공통 질문인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거의 부정선거의 그 방법도 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 저쪽 방법이 있다고 하면 쓸 겁니다. 있다고 하면 쓸 거죠. 당연하죠. 쓸 거로 봅니다. 지난 4.15 선거에 썼다고 생각하세요? 안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신증이 있는데 물증을 제가 못 잡고 있으니까 제 전에 말씀드린지 인지 네. 모르겠는데 서울대 대학원에 저 친구가 있는데 네.
그 교수가 네.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공은 경영 이제 경제 쪽인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네. 이제 이 명망이 있는 네. 그런 친구인데 저보고 좀 보자고 그러더니 네. 자료를 이만큼 내놓고 네. 자기가 시뮬레이션 한 거 그래프까지 다 보여주면서 네. 지난번 4.15 총선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나올 확률이 아무도 거기다가 이게 다른 작용을 안 하고 자연 있는 그대로 선거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0.0001%다. 0.0001%. 그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런 결과 누군가가 손을 댔을 가능성,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99.999%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도 통계학 교수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물증은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했겠냐. 그러니까 나는 뭐 선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통계도 과학이기 때문에 그럼요 과학이죠. 예, 과학인데 뭐 이렇게 뭐 고전적인 방법 투표한 바꿔치기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저기 개표 결과 집계 과정에서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네. 난 제일 크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증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과학인 통계적으로 0.0001% 99.99%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세계적인 이 통계 권위자가 그러니까 반열에 들어가는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보고 자료를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혜진 의원은 물증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갖고 있는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예. 저희는요 대부분에 다 제출하고 다 있죠. 저희는 예. 가지고 있는 물증이 많습니다. 예.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예. 동영상으로 나간 게 많아요. 예. 아, 제가 일일이 외우지 못할 만큼 무지하게 예. 많습니다. 예. 사진, 예. 영상, 예. 인터뷰. 예.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건 그냥 일반 시민 인터뷰가 아니라 그 투표 참관했던 저 예. 참관인, 예. 개표장 참관인, 그 다음에 사전선거 참관인 했던 예. 사람 인터뷰서부터 봉인지 사진 뭐 하여튼 그 저 돌아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 거 하여튼 예. 우린 물증이 많아요. 그거 말고. 이번에 대부분이 그동안에 계속 미루고 하다가 네. 6월 며칠인가 28일날. 예, 28일인가 네.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봐야죠. 네. 예.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만약에 되시면 예. 최고위에서 그런 이제 재판 이제 선거 부정에 관한 재판 예. 그거 당 차원에서 이거 예. 재판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거 재판이 그거 말고도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25개. 예. 이거 재판 왜 안 하느냐 이런 목소리 내실 겁니까? 아,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셔야죠.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아니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는 하여튼 핵심이 저쪽에 네거티브 막아내는 거. 예. 그렇지. 거짓 음모 네. 또 모략 또 허위 사실 유언비어 이런 걸로 우리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네. 그 공격하는 그 네거티브 막아내는 거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선거 부정을 네. 막아내는 거 이미 선거 부정을 위한 판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 그 자기 지배편인데 심지어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관위 선관위가 책임자가 자기 캠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앉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철판 딱 얼굴에 철판 깔고 밀어붙일 때는 그걸 다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못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 꼴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표결로 저는 그 당시 국회는 아니었으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저 원회 4년 동안 원회에 있다가 아, 원회에 있었잖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아, 원회에 있었으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원내에 계셨던 분들이 예. 그 조혜주 상임위원을 예. 못 막은 거 캠프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거 못 막. 우리가 그렇게 여기 방송에서 지적됐어요. 예. 그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예. 목숨 걸은 막. 그 못 막더라고. 예. 아. 이번에 검찰 인사도 보면은 뭐 방탄 인사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남은 1년 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 막으려고 하는 인사도 되고 네. 그다음 보원 인사 그 동안에 그 진짜 막 철판 깔고 충성한 거에 대한 네. 보답 인사도 있지만 내년 총선 판 까는 인사도 되는 네.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의 선거 관리 그 부주무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민주당에서 그런 이제 불법 선거를 할 때 이걸로 또 막을 거예요. 결국은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선관이나 그거를 뚫어내는 게 또 다음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결제 중요한 네.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뭐 또 어느 정도 믿음이 또 가기도 하는데요. 네. 판단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봉규 TV의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로 역부족을 느껴서 그만두면서도 다시 또 최고위원으로 낮춰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처럼 이 선거 경험이 있고 정당 경험이 있고 또 민주당하고 많이 싸워보고 한 삼선 중진이 바위돌처럼 중간에 딱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 당이 휙 바람 날려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가 나왔는데 우리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꼭 당에 들어가서 당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든 특히 바람 체제가 될 경우에는 그 바람을 꽉 눌러서 당이 흔들리지 않게 대선 승리 정권 교체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안전판 또 정권교체 안전판 역할을 저희는 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